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맹수와 인간의 전쟁은 항상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럼 맹수들과 맹수들을 상대한 인간들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케베츠 불금 사건입니다. 1915년 12월에 일어난 곰의 습격 사건인데 홋카이도 삼케베츠구 산케이에서 발생한 참혹하게 그지없는 실화입니다. 이곳은 상당히 깊은 산골 마을로 불곰과 인간이 공존해 나가던 곳이었고 며칠 사이에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가장 무서운 곰 중 하나인 식인곰과의 혈투를 벌인 곳입니다. 첫 습격은 말이 놀라 날뛰어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위치했던 집주인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민가로 들어선 곰은 며칠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광경에 회음부가 저릿해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한 남자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왔고 6살 아이가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기에 조는 것인 줄만 알고 놀래켜주러 어깨에 손을 얹어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리가 툭 쓰러졌고 두부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죽어있었죠. 아내인 마유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사브로라는 이름의 그는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괭이 같은 농기구와 소총을 들고 달려왔는데 그 현장은 살벌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창문이 다 깨져있었고 옥수수를 먹기 위해 침입한 곰이 인간에 의해 흥분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꾸려진 수색대는 불곰과 마주쳤지만 단체로 총기의 기능 고장이 났고 나머지는 빗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수색대는 마유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몸의 반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피맛을 본 곰은 계속해서 인간을 습격했고 인간들은 60정의 총기와 사냥개 10마리를 풀어 곰을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그렇게 불곰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사격 후 부상을 입히는데 성공했지만 곰은 빤스런을 지켰습니다. 결국 부상을 입은 곰을 추적 후 사격을 가했고 첫 발에 명중한 뒤 두 발째에 곰은 대가리에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 곰은 몸무게 38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곰이었고 내장을 걸러본 결과 인간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곰은 사살되었고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 늑대왕 로보입니다. 어니스트 시튼의 시튼 동물기는 그가 목격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영리한 머리로 인간을 수년간 농락하며 많은 가축들을 잡아먹은 늑대왕 로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멸종한 네브라스카 늑대라 하며 미국 뉴멕시코주에 자리를 잡고 그리 크지 않은 무리를 이끌며 살던 늑대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일 소 한 마리 정도는 그냥 먹어 지었고 꼭 상태가 좋은 암소만 골라 먹었기에 농장주들은 눈가리가 돌 지경이었죠. 어떤 때는 먹지도 않고 장난으로 가축을 잡아먹기도 하여 하룻밤 사이에 일대에 있는 양들을 싸그리 죽여놓기도 했는데 그 수가 250마리에 육박하였습니다. 악랄한 로보에 맞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개떼거리를 풀어놓아 물어 죽이게 시켰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유인한 로보 패거리들은 사냥개들이 흩어지게 유도한 뒤 다구리를 놓아 죽여버렸습니다. 6마리만 남은 개들은 오줌 질질 흘리며 내빼기 바빴고 사냥꾼은 철수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먹이에 독을 바르고 로보 무리가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놓았는데 그곳에 변까지 싸지르며 인간을 농락하였습니다. 시트는 그 방법이 실패하자 아주 교감신경이 뒤틀렸겠죠. 하지만 이런 영리한 늑대라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었고 늑대가 사랑의 바보라는 사실입니다. 블랑카라는 짝에 헌신한다는 사실을 안 인간들은 블랑카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랑카를 찾기 위한 로보의 울음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시트는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블랑카의 사체를 널브러놓고 로보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영리했던 로보가 분별력을 잃은 채 평소에는 잡힐 기미도 없던 덫에 어이없이 잡히고 맙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로보는 강했던 모습을 뒤로한 채 스스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했지만 가죽은 싹 다 벗겨놓고 두 마리를 같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참파와트 호랑이입니다. 당대 최고의 명포수, 전설의 사냥꾼인 짐 코벳이 상대했던 맹수였고 그만큼 인간을 잔혹하게 사냥했던 호랑이입니다. 짐 코벳은 9살 먹은 나이부터 총으로 표범을 쏴죽여 천재성을 보이며 자랐고 세계 각곳에서 식인 맹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가 회고한 자신의 바짓가랭이를 적실만한 맹수는 파월가의 독신자 호랑이였지만 참파워터 호랑이는 그 호랑이보다 많은 인명을 해쳤습니다. 역사상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맹수로 430명이 넘는 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암컷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세기 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 하였고 숲속에 숨어있다 덮치는 방식으로 사냥했습니다. 네팔에서만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결국 호랑이를 잡기 위해 사냥꾼들을 동원했는데 그조차 실패하자 정부에서는 쿠크리를 든 구르카 용병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인데 칼 한자루로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을 도륙냈을 정도로 강력한 인간 병기들입니다. 그런 군인들까지 동원했지만 추적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인도의 한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죠. 그 지역에서도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참파와트 호랑이는 진코베
징코벳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징코벳은 참파하트를 추적했고 호랑이를 자극 후 도주하게 유도했는데 도주 경로를 예측한 징코벳은 미리 그곳에 위치한 뒤 참파하트 호랑이를 쏴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43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호랑이는 당대 최고의 사냥꾼인 징코벳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고 징코벳은 호랑이의 사체를 살펴본 결과 송곳니가 부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빨이 불편해 짐승들을 사냥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예측했죠. 많은 이들의 회원분은 물론 뒷대가리까지 저릿하게 만들었던 공포의 호랑이는 그렇게 사살되었습니다. 430여 명이라는 인명 피해가 재해에 가까운 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맹수 사냥꾼과 인간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 맹수들의 피 튀기던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악랄함을 앞서는 악랄함을 지닌 혈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